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좀 카메라를 켰고요. 오랜만에 좀 경매 물건 하나, 투자용 물건이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기 전에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현장 이제, 집에서 혹은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보시고,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 이런 걸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로 현장 가서 또 둘러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주 6개 2022 타경 34,935 강제 경매권입니다. 경매 건지권 단독 주택이고요. 소재지는 영문면 마룡리 328-1번지예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뭐 대지가 162평, 꽤 크죠. 예, 그리고 건물이 농가주 옛날 그 구옥 거의 폐가입니다. 폐가인데 지금 좀 눈여겨볼 거는 건물 감정가가는 뭐 폐가라서 거의 뭐 1,0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토지 감정가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집가도 이제 한번 또 알아볼 텐데 감정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현재는 1회 유찰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1억 7,40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번더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런 게 좋아요. 뭐 전입세대라든가 이런 권리 분석이 다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쭉어좀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전입세대도 보면은 예, 사막 말소자가 한명 있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없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2020년 9월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예, 보시면 전소유자 오정규, 현소유자 오봉규, 예, 형제 같죠? 예, 사망, 예, 형제, 이건 뭐 상속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인숙이라는 채권자가 이제 강제경매 진행한 물건인데 청구액이 9,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영문 농협에 9,600만 원 해서 둘이 합쳐봐야 2억이 안 되죠. 그래서 잘하면 취하될 확률도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더 유찰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네, 취하가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자, 위치를 한번 보셔야죠. 뭐 편하신 뭐어 카카오맨 뭐 네이버 지도 여러 가지 다음 지도 해가지고 보시면, 검색해서 보시면 요렇게 예, 마룡리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아, 도시 지역이고요. 여기 영문고등학교 그다음에 여기 체육공원,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기 영문천이 또 흐르고 있고요. 흑천하고 만나는 구간에 이렇게 돼 있고, 주변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실거주보다는 약간 투자성의 성격이 좀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예, 군인 아파트인가요? 예, 단마령님 뭐 이렇게 군인 아파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 뭐 논밭 있고, 여기가 용문 면소재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용문에서 유명한 예, 반도유보라 다문지구 도시개발고요.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죠. 여기니까 이쪽이 연수리, 이쪽이 조현리, 뭐 중원리 가는 방향 쭉 가면 용문산 관광단지 여기 있고요.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약간 투자성 성격이 강하다. 또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오시면 바로 이쪽에 예, 요 집이에요. 요 집인데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와, 현재는 일단 감정평가서상은 폐가라고 아예 찍혀 있어요. 친절하게. 예, 그래서 내부를 한번 이따가 들어가 볼 텐데, 아, 요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예,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려져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폐가 이렇게 돼 있다. 전반적인 지형도 이렇게 한번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예, 이 물건의 이제 분석부터 보시면, 자, 제가 일단 미리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예, 내 거죠. 내 땅이 요만큼 됩니다. 근데 요만큼이 제가 봤을 때 육안상으로 요만큼이 현재 상황은 도로로 돼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약한 38평 되는데 많으면 요 정도고 아니면은 뭐 요거보다 좀 적을 겁니다. 도로로 좀 편입이 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코감기가 심하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게 왜 투자성 물건이냐 하면, 네, 지금 이렇게 뭐돼 있는데, 여러분들 요 사이트, 뭐 경기 부동산 포털 요거 사이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약 절반 정도 면적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준주거예요. 예. 아시겠지만 준주거 지역은 상업용 건물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투자성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가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감정평가 금액도 약한 평당 13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평가가 됐고, 최근에 거래된 내역도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요지 보시면 144만 원에 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한데도 370평인데 144평, 아니, 370평이 144만 7천 원꼴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요 주택은 2020년에 1억 6천 실거래가가 찍혀 있죠. 아예 예, 그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형제끼리 매매 형식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 사이트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니까 실거래가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있으니까 한번씩 쭉 보시면 되고, 자, 요 정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물건이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현장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평가서상 지적도 이렇게 보시면, 감정평가서 다한 번씩 보셔야 돼요. 지금 본 건물 주택 부분이 이렇게 있고 창고, 두 동의 창고 건물, 그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편입이 요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서상에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제가 지적상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보면은 꽤 많이 여기까지가 예, 좀 많이 도로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서가 더 정확하겠죠.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요 정도, 노란색으로 된요 정도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바로, 현장을 또 가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회 유찰되고 2차인데, 될 확률도 좀 있어요. 이게 투자성 물건이다 보니까, 확률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번더 유찰된 다음에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되겠고요. 지금 대문이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우측에 허름한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창고, 본체는 파란색 지붕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 여기도 이제 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 두동 이렇게 보이고요. 좀 많이 비어뒀던 것 같습니다. 좀 방치가 되어 있던 걸로 보이고, 도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겸 주택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입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 같으면 이 창고 다 털고, 예, 주택만 좀 살려가지고 조금만 손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대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예, 안에는 지금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붕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붕을 한번, 예, 이렇게 보면 공사를 좀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담이라든가 담장 이런 거는 다좀 철거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바로 이 앞에, 예,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고, 좌측으로 이제 용문천하고 흑천 흐르는 합류되는 구간. 그다음에 이 도로, 마을 도로 밑으로는, 예, 오수관로까지 다 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 굉장히 뭐 생각보다 좋습니다. 부지도 생각보다 넓고, 예, 왜 지가가 이렇게 높은지, 예, 현장에 와 보니까 조금 실감이 나네요.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내부를 볼수 없다라는 게,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보시면은 이런 나무도 좀싹다 베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예,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예, 오래돼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보면은 외벽을 저렇게 또한번더 덧대신 것 같아요, 그죠? 돌하고 이렇게 좀 시멘트로 한번더 덧대신 것 같아요. 예, 요거 그 창고 두 동만 없애도 굉장히 넓어 보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마음 같아서는 이쪽으로 내려가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또 혹시 모르죠. 예. 자, 이렇게 현장 한번 와서 봤고요. 확실히 현장에 오니까 생각보단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진출입이 너무나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상업용 건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지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1억 7,400만 원대니까 한번더 유찰되고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철거 비용,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하면은 꽤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빌라 부지도 됩니다, 여기가 사실은. 그죠? 뭐 이제 일반 제2종 일반하고 준주거 지역 그 면적 비율을 좀 봐야겠지만 충분히 빌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느낌상은 충분히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예. 양평이 워낙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년 지가 상승률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 투자 반한50% 60% 정도는 투자 성격의 어떤 그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이 1시 반 정도 됐는데 해는 잘 드네요. 전체적으로 평탄지고 뭐 경사도 없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 같긴 합니다. 저도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네요. 요거는 제가 한번 더 유찰되면 진지하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원 소장이었고 또 다음 뭐 일반 매물 아니면 경매물권 또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